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어려서부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나쁘다고 배웠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았죠.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소신껏 밝히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무슨 교육이 그랬나 모릅니다. 그냥 희생만 강요하고 입 닫고 가만히 있기를 바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배운 대로 착하게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은 말하지 않고 늘 뒷전으로 물러서 줬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희생하고 양보하며 살다 보니 이제는 아예 의례 그러려니 하고 우리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따르라고 합니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산 대가가 고작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 됐고 이제는 좀 이기적으로 살아보자는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흘 전에 한 시청자분께서 이런 가슴 아픈 글을 남기셨습니다. 짧은 글 읽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자식들 위해 희생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 60대 중반인데 제가 44살 되는 해부터 가장 역할을 하며 딸 둘, 아들 하나 남들에게 뒤지지 않게 키우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닥치는 대로 일하며 살았습니다. 지난 세월이 너무 부질없네요. 결혼한 딸의 아이들까지 다 키우고 이제 병이 들어 제 몸 하나 거동하는 게 힘이 듭니다. 자식들도 이용 가치가 있을 때나 엄마를 찾지 지금 병 들어서 혼자 병원 가기도 쉽지 않으니 찾지를 않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남부럽지 않게 상위권에서 너무 잘 살고들 있습니다. 나이 들어 이렇게 살게 될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그때 이혼하고 내 자신을 위해 살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아무 자식도 찾아주지 않고 힘들게 혼자 병원 오가는 신세가 되다 보니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그냥 세상을 등질까도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희생하며 살아온 내 인생이 한탄스럽습니다. 자식도 남편도 믿지 마시고 본인 갈 길 선택하며 사세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남 얘기 같지 않죠? 요즘 세상에 60대 중반이면 청년이나 진배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너무 고생만 하며 사셨나 봅니다. 제가 이제 좀 이기적으로 살아도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남을 해치고 나만 위해 살자는 것이 아니라 얌체처럼 살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너무 양보하고 희생만 하며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자신을 챙기며 살자는 뜻입니다. 그동안 저울이 이렇게 기울도록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으니 지금부터는 눈금이 딱 중간에 오도록 균형 있게 살자는 말씀인 거죠. 그 정도만 해도 많이 많이 행복해지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갖고서 야 요즘 이기적으로 많이 변했네 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대꾸해 주세요. 그래서 네가 피해본 거 있냐고 말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이기적으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하나 그 기본 원칙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 내 건강이 최고다. 이 세상에서 내 건강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건강을 무슨 일이 있어도 제1순위로 삼으셔야 합니다. 무릎관절 아리고 허리가 불편한데도 아들, 딸이 도와달라면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달려가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은 그렇더라도 몸이 안 따라주니 좀 쉬어야 되고 못 간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지셔도 용기를 내서 아파서 못 간다고 말씀하셔야 하는 겁니다. 며칠 쉬면 나을 병을 오늘 가가지고 한 달, 두 달 알아눕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자식조차 홀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삭막하게 말씀드려서 참으로 죄송스러운데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귀하게 여기자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우리 몸이 먼저입니다. 최우선적이라고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아, 나는 아무래도 좋아. 너희들 좋은 대로 해라.
자식들이나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죠. 정말 아무래도 좋으신 건가요? 이런 말 속에는 너희들이 두루두루 살펴서 나도 너희도 불편하지 않고 모두가 편한 방법을 선택하라는 말이 담겨 있는데 사람 마음이 어디 우리 마음 같은가 말입니다. 다들 자기들 편한 대로 결정합니다.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로 한 발 물러서 준다고 해서 알아서 챙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참다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는 생각에 폭발하게 되는데 정말이지 이런 방법은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만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는 행동입니다. 그간 참았던 거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의견을 물어보거나 또 의견을 내야 할 때 차분하게 내 입장과 생각을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 의견이 나올 것을 지레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니까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 의견에 반대할 것이 있고 또 물어볼 것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이러는 과정에서 절대 언성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야 사람 우습게 보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물러서 있는다고 배려받는 게 아니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세 번째, 싫은 것은 싫은 것이다. 하기 싫은 일, 힘들어서 못하겠는 일, 아파서 겁신하는 일과 같이 마음으로 내키지 않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상대편에게 이해나 동의 또는 허락을 구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통보로 끝나면 될 일입니다. 아니 내가 하기 싫은데 무슨 이유를 구구절절 대야 합니까? 내 몸이 아픈데, 못하겠다는데.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마음에 없는 일을 억지로 또는 남의 사정 봐줘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괜히 탈나는 수가 있습니다. 꼭 그럴 때 사고가 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기적으로 산다는 것이 남의 것 뺏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나 잘 챙기면서 살자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거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내 건강이 최고고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라는 것만 명심하고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놓으면 되는 겁니다. 한 젊은이는 어렸을 적 아빠가 회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꼬박꼬박 하는 줄 알았답니다. 자신이 성장해 자기가 회사를 다녀보니 그런 곳을 나가며 싫다는 소리 한마디 없었던 아빠의 심정을 이제야 좀 알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도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아빠들이 다 그렇게 살았죠. 희생과 양보는 지금까지 해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좀 내 것 챙기면서 이기적으로 좀 살아서 기울어진 저울의 균형추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자기 자신을 챙기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